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시련 고통 즐기세요. 그 시간 되게 소중하고요. 나중에 늦게 오는 것보다 빨리 오는 게 훨씬 나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지민입니다. 아,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떨립니다, 무척이나. 저는 꿈이 없었어요. 꿈이 없어서 아, 여차저차 해서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겠지 라고 그냥 막연한 꿈을 좀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갑자기 저 아는 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자기의 아는 사람이 개그맨 지망생 시험을 보는데 저한테 도우미로 가서 따라가서 대본만 옆에서 읽어주면 된대요. 그래서 좀 도와주겠니? 내가 그냥 밥이라도 사줄게 라고 하길래 어차피 방학도 했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가서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KBS 개그사냥이란 프로가 있었어요. 따라가서 오디션을 봤어요. 봤는데 빠빠이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오디션에 붙었다고 할 일도 없는데 나가볼까? 이래서 그냥 개그사냥에 나갔었어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아예 휴학을 하고 개그맨 공채 시험을 봤어요. 한 번에 붙은 거예요. 그해 연말에 제가 신인상을 탄 거예요. 영광스럽죠. 신인상을 탄 영광과 함께 찾아온 게 정말 나쁜 거만함이 같이 찾아온 거예요. 점점 일이 없어지고 코너가 없어졌어요. 쭉 무명을 겪다가 제가 막 TV를 보면서 깔깔깔깔 막 울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. 그 프로가 개그 콘서트인 거야. 근데 내가 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웃기고 있어야 될 판국에 내가 저걸 보고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싫은 거예요. 진짜 망치로 누가 때린 것처럼 너무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. 그래서 정말 좀비처럼 그 길로 그대로 회의실로 갔어요. 트리링 바람으로. 누구라도 잡고 짜자. 아이디어 회의 코너 짜자. 갔더니 웬걸 아무도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같은 동료 개그맨들이 저를 다 환영해주는 거예요. 아 왔어 왔어 이러면서 코너 짜자고 환영해주는 거예요. 그 길로 또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매일매일 회의하러 코너도 없는데 매일 회의하러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. 9시쯤 뉴스라는 코너로 복귀를 해서 정말 그날 이후로 지금 여기 서기까지 제가 한 4일 정도 4일 이상을 쉬어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무명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 분명히 정말 찾아오기 싫은 날이 언젠가 누구나 다 한 번쯤 올 거라 생각해요.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찾아왔던 무명,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시련, 고통 즐기세요. 그 시간 되게 소중하고요. 나중에 늦게 오는 것보다 빨리 오는 게 훨씬 나아요. 인생에 한 번쯤 와야 된다면 지금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즐겼으면 좋겠어요. 담배 피는 사람이 제 옆에서 말만 해도 저는 바로 알아차려요. 근데 그 사람들 자세히 관찰해보면 치아가 잿빛이에요. 잇몸과 치아 사이가 회색빛으로 변하고 치아가 일단 제대로 된 담배 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담배는요 좋을 때가 1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. 네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도 정말 그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금연 뭐 흡연 안 하고 있겠지만 금연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.